지난 주일날 저녁에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도원은 3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미디안의 밑에서 억압당하고 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승리,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이렇게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또큰 축복을 받고 어떤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점점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타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 이렇게 후비까지 하면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다윗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엄청난 그런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방심하게 돼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의 아내인 우리아를 범하고 또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삶에 고통이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제 아말렉을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드온도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보고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오늘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막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이 자기들을 전쟁하러 갈때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막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나팔을 세 번이나 부르고 모든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전쟁에 참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이 지파는 그때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럼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3만 2천 명 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어때요? 2만 2천 명 가고 1만 명 남았잖아요. 근데 이 1만 명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물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먹였는데 9,700명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고 300명만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어서 하나님이 9,700명 보내고 300명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디안은 얼마예요? 그쪽에 그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안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렇게 많은 군대하고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지고 싸워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외면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져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고 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그 므낫세 지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두고 그 영광을 다 받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들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나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최고야,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가장 미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의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가서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왜 네가 전지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여러분 했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2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렇게 시비를 보여주세요. 네. 기드온은 내전과 분열의 위기를 만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지금 적이 다 완전히 소탕된 게 아니에요. 12만 명이 그때 이제 이 미디안 병사들, 군인들이 죽고 1만 5천 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1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지금 추격하여서 완전히 적을 전멸해야 되는데, 아니 적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민족의 어떤 큰 동족상잔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적을 다 섬멸할 수 없는 이런 굉장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임. 그런데 사사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한 거, 그것이 너희들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뛰어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나오지만 이 비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엡 두 사람을 이제 방백들을 죽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화가 나죠. 생각하면, 아니 전쟁하러 갈 때 오라갈 때는 안 오고 이제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막 하면서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너희들이 한 일에 비교해서 그게 비교가 되겠네.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파도보다 낫잖아요. 에브라임이 끝물포도, 포도가 처음에 딴 게 좋잖아요. 근데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이,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드온 지파예요. 기드온이 속한 사람의 그 지파에 처음에 딴 만물포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12만 명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방백인 오렙과 스엡을 죽였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너희들이 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높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큰 뭐 이렇게 성과를 이루고 이런 걸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왜 너 나들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 해가지고 이랬어 하면서 막 한다고 하면 돼. 아니 지가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 앞에 지금 자기들 앞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이 있잖아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적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막 한국교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또 교인들도 막 투표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내부 분열. 교회, 한국교회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거의 막 이렇게 교단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싸움에 의해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무슨 막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명예욕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목사님 파는 본당에서 어떤 다른 또 파는 교육관에서 아니면 어떤 데는 뭐 본당에서 어떤 데는 식당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한국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잠잠했지만 얼마나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바로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때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면은 그냥 속이 상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신을 더 낮추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도원이 또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했잖아요. 야,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비교가 되겠느냐? 응?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럼 막 높여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렙과 스엡을 죽인 것이 내가 이거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화를 이제 그 풀게 해가지고 분쟁이 더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잠언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원이 유순하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쉬게 한 거예요. 과격한 말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엄청난 그런 어떤 민족적인 큰 아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고 지혜롭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내 가정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화의 기술이에요. 정말 이게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다 그거 까먹죠. 또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대화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게 어떻게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도원처럼 이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 자,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거기 보면 사사기 8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나오죠. 지금 12만 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기드온의 칼로 사실은 다 죽인 게 아니었어요. 막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니까 자기들이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서로 칼로 치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000명이 도망가는데 그 패잔병들 15,000명을 추격하는데 어떻게 여기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지금 굉장히 300명이 하는데 피곤한데도 추격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잔당을 놔두게 되면 또 이제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자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추격하다가 숫꽃이라는 것에 이르게 됐어요. 예전에 야곱이 여기다 그 장막을 쳤던 곳인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추격하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어가지고 나를 따르는 군인들, 백성들도 피곤하니까 청하건대 너희들이 좀 떡과 이걸 우리가 기운을 북돋아 가지고 가서 적을 섬멸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배도 고프고 너무 지쳐있다. 그냥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고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되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같은 동족인데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추격하고 있잖아요. 떡을 좀 달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어찌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왕들이 너희 손에 지금 있다는 거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줄 그런 아직도 15,000명이 보니까 막 요단강을 건너서 15,000명이 도망가는데 자기 민족의 군인들을 추격하는 군인들을 보니까 300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15,000명하고 300명하고 어떻게 돼? 비교 안 되죠. 그렇잖아요. 50분의 1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들었대. 예전에 그 미디안인이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얼마나 막 자기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저 300명 가지고 가서 어떻게 15,000명을 이기겠냐. 그럼 미디안을 아니 추격하는 저 사람들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의 귀에 그게 들어가면 자기들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도 전혀 돕지 않고 외면하고 너희들 떡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정말 최전선에서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위로하고 막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보세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의 그 손길을 외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기드온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고 올 때 너희들을 갖다 들가시와 찔레로 갖다가 찢으리라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자기 민족이 지금 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분웰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웰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습니다. 아, 여기도 어떻게 또 같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주 기드온이 단단히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외면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 거기 13절부터 한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제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전에 화가 나가지고 한 그대로 도와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징벌을 한 거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지도자들을.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분웰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죽여서는 또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근데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저를 가셔 찔레로 그들을 징벌하고 분해를 망대로 헐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 있잖아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일꾼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일은 안 해. 어떤 사람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주일하는데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부 다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이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못한 것이 있는데 잘한 것,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같이 사사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가서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23절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드온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 거절.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는 목사가 왕이야.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근데 어떤 이 좀 능력 있고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요. 뭐 이게 막 성도들한테 욕도 하고 너무 비인격적으로 하면서 왕처럼 진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성장시켰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럼 그 장로님이 왕노릇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신학대학원 그 목회학 석사과정 거치고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로 이제 호주에 갔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은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거기를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한 분이 거기 교회를 한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목회를 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 장로님이 어때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들이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센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중동에 가서 선교사 하신 분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한국으로 딸을 결혼시킨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도저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으니까 거사를 꾸민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없는 동안 이제 교회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일을 벌여놓고 있는데 장로님이 다시 왔대요.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나가서 이 앞에서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뒤에서 계속 이제 집사님들 거기에 이제 같이 사업하는 그런 분들 연관된 분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 못 있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뭐예요? 뭐 여기 동초등학교 있는데도 예전에 그랬어요. 계속 한 2, 3년마다 계속 목사님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그 개척한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쫓아내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 이 어떤 분들을 보면 목사가 어떤 경우는 장로가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개척 멤버가 유력한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는 뭐라고요?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테 나는 안 하겠다. 우리 아들들도 안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여기 있는 만약에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왕노릇 달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그런 일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는 다 제사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도록 이 종을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서 목자로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영적인 지도를 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을 어때요? 여러분의 왕이 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도 맞아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집사님일 때는 괜찮았다가 장로님 되면은 막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굉장히 막 거만하고, 교회를 자주 우지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장로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내 몸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집사이다가 장로님 됐으면 더 많이 성도들을 섬기라는구나. 이제 아버지의 리더십이 필요해. 권사님들은 어떻게 돼? 내가 전에 그냥 큰 언니였다면 이제 권사님이 되면 나는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젊은 그런 어린 성도들, 집사님들을 돌보고 감싸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꿈의 교회는 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만을 오직 왕으로 삼고 우리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정말 섬기는 그런 자가 되십시다. 이 진짜 기도원이 잘한 건 뭐예요? 왕이 되는 걸 거절한 거예요. 막 너무 큰 뭐 공을 세웠잖아요. 그럼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왕이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왕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잘못은 여기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생겨.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그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어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노획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그 원칙을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골고루 분배해 주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전쟁해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치고 많은 그런 노획물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분배를 안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고 했네. 이게 뭐냐면 좀 더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어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제 지금 뭘 요청을 해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근데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미디안인데 또 이스마엘이라고 나오죠.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가로 동침해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 이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미디안은 누구냐? 이제 그 족속인 이 후손이 이제 미디안 족속인 미디안은 누구냐? 그러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갔어요. 재혼을 했어.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그두라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자녀를 여러 명을 낳아. 근데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뭐예요? 미디안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미디안은 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사라에게서 낳은. 네.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있고, 그 다음에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있고, 그두라에게서 여러 명이 자녀를 낳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어떻게, 배달은 뭐예요? 형제들이요. 근데 미디안하고 이스마엘은 굉장히 서로, 예,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 족속들은. 근데 금방 조금 전에 그 말씀 보세요. 그 말씀 보여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자료 보면 귀고리를 하고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귀고리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남자들이 귀고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 여러분 가운데 금 귀고리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금 귀고리를 이제 이렇게 다 내놓은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들 가운데 던지니라. 계속 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 이것이 뭐냐면 얼마 정도냐면 금을 이제 귀고리를 빼서 막 던졌는데 한 금으로 무게로 한 20kg 정도. 예. 그러면 꽤 돈이 되겠죠.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것이 뭐 현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20kg인데 내가 이제 오늘 1kg가 얼마인가 이거 해보니까 그 정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계산을 잘못했는가 517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괴가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1kg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거 보니까 1kg면 굉장하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자료를 봐보니까 517억이라고. 그러면 엄청나죠. 517억이. 근데 금 1700세계 또 그 외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이걸 다 어떻게 누가? 기도원이 싹. 아니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못 버렸는가? 자세고 폐물 다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싹 이렇게 한 거예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또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 여기서 이제 금으로 만든 이게 가장 화려한 의복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의 의복이요. 그것과 비슷한 의복을 금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성전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 놔뒀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지난번에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한평에 가서 목사님 우리 왔으니까 황금박쥐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축제가 다 끝나가지고 황금박쥐를 못 보고 왔어요. 그 전에 갔을 때 이제 한번 뭐 이렇게 봤는데 그거에 이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 뭐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20kg 되는 그런 금으로 만든 애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놔두니까 야, 막 금으로 만든 애복이 있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기도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한테 올 때 어때요? 또 잘 보이려고 뭐 또 막 갖다 주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에봇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에봇을 막 굉장히 신성시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기도원과 그의 집에 그의 올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도원이 어때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잘 하고 나서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엄청난 위험, 그런데 물질의 욕심은 못 버렸나. 권력욕은 없었지만은 물욕은 이걸 극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금을 취하게 되고 폐물을 갖게 되고 그 초승달 장식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잘못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있죠. 근데 이 기도원은 이런 물질의 욕심이 그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 때는 아마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좋은 의도로 만든 그것을 너무 자기 집에다 놔두고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이 어쩌면은 잘못하면 나에게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그것이 뭐 직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다른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기도는 잘 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었으면. 그런데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13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고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고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이걸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에. 근데 이 기도는 처음에 그 이런 미디안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왔을 때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도 아, 저 사람들이 너무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나중에 또 해코지를 당하면 어떨까 이런 게 두려워서 그랬겠구나 하고 좀 이해했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숫꽃 사람들 분우엘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곤할 때 도와주고 협력해야 돼. 그거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기도원이 한 이 일도 절대로 옳지 않는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뭔가 그 서운하게 했다고 막 마음에 있잖아요. 굉장히 분노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풀지 않고 막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좀 굉장히 속상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몇 개월 전인데 제가 이번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저한테 항상 막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요. 제가 정말 한 10년 넘게 진짜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너무나 뜻밖의 어떤 들어보니까 배신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른 어떤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제 해가지고 너무 좀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야 너 인간이냐? 이러면서 분명히 제가 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근데 너무나 좀 실망스럽더라고. 너무나.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당신 그냥 그분하고 그냥 이렇게 또 너무 어떻게 뭐 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해요. 그래.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러죠. 그 제가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막 또 어떤 나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준다든가 고통을 준다든가 상처를 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했잖아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어떻게 내 몸처럼 내가 내 이웃을. 근데 목사가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지? 원수를 용서하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이거는 내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 그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어떻게 해?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하겠어. 주님께 그랬어.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의지로 제 어떤 것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그렇지 않고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준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지 어쩌면 모르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다 그게 오 나에게 이제 임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왜? 어떤 뭐를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랑을 좀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했네.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더 큰 일을 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고민.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자신 없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지금도 제가 이게 부족해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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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기도원이 어떻게 분노 조절을 못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다스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의 또 그 잘못된 점이 뭐냐. 사사기 8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이제 기도원이 아내가 뭐였다고요?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앞에 그거 보세요. 한번 말씀.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딸도 있었을 건데. 그럼 얼마나, 이게 뭐예요? 아내가 얼마나 여러 명이 됐는가 몰라. 이거는 이제 왕이 안 된다고 해놓고 왕 같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물질을 이렇게 해놓고 막, 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그 31절 보여주세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아비멜렉이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아들을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때요? 왕이 안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왕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그래. 한꺼번에 막 잘못된 길로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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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얼마나 용사이며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정말 큰 승리, 큰 축복을 받은 이후 이런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큰 축복, 큰 은혜, 큰 성공, 큰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기도원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누구의 공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큰 어떤 막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모든 영광은 여러분 주님께. 아멘. 그리고 이런 큰 축복, 큰 은혜를 받고 막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뭐 큰 은혜나 큰 축복이나 큰 성공 거두지 않았을 때는 교만할래야 별로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만한 것을 조심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기 시작해. 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해.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막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우 진짜 누구시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 막 하면서 진짜 대단하시군요. 막 이렇게 하는 일 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식사 다 안 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원래 커져요. 아멘. 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커져. 근데 목소리도 달라져.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와, 진짜 성령이 딱 임하니까 강단에 여기 와서 딱 서면요 목소리가 바뀌어지더라.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도 놀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칠 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귀신 쫓아낼 때, 전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귀신아 나가 이랬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 굉장히 있잖아. 안에서부터 성령이 그렇게 막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딱 해. 그래서 아 너무나 아니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딱 그렇게 되더라고. 예, 여러분 어디? 우리는 어떤 축복이나 큰 은혜나 성공 후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평생 동안 물욕이나
또 명예욕이나 육신의 욕망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위치 설 자리를 알아야 돼. 내가 설 자리. 그걸 모르면은 이제 아 좀 뭐 내가 뭐 큰 은혜 받았다고 있잖아요. 내가 큰 어떤 뭐 성공과 또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해서 내 분수를 넘어서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지금 기도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때요? 자기가 왕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나 왕 되지 않겠다 해놓고 그게 처음부터 일관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도 보면은 교회가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런 겸손했던 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나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많대. 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떤 축복을 크게 받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축복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교만해질 수도 있어.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인가? 예, 기드온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40년 동안 태평을 누렸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악행을 저질러요. 그게 이제 뭐냐? 사사기 8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조선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기 보면 어때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또 어때요? 바알을 또 따라가서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진짜 뭐 바알하고 와서 어떤 무슨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고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다시 다른 신을 섬겨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계속 보기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시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대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35절까지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에게 후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이제 여룹바알인 아들 기드온을 말하죠.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처백에서 낳은 그 자녀라고 나와있죠. 세겜에 갔어요. 그게 자기 이제 그 고향인데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들과 그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 그러면은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기 보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자기 어머니와 또 그 외조부와 곤육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린 것 어느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기도원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가서 조성하고 떠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는지 기도원의 다른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려 왕이 돼 다스리는 게 좋겠는지.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그래갖고 그걸 소문을 쫙 내게 누가 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너무나 여론이 의외로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그는 우리의 형제다. 아니 우리 형제인 골육인 아비멜렉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훨씬 낫지 70명이 다스리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여론이 굉장히 좋게 유리하게 조성이 돼.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바알불이 그러면서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 보면 바알불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줘요. 아비멜렉이죠. 그러니까 그걸 돈을 가져가서 은전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깡패 조폭 같은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은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깡패들 그 못된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가서 자기 형제들 있잖아요. 아버지 그 배달은 형제를 70명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이야 한 바위로 불러가지고 있어 다 죽인 거예요. 에, 예, 이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6절까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삼어요? 왕으로 삼아.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으로 달라고 가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깡패들 방탕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 자,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아비멜렉은 어때요? 왕이 되고자 하는 뭐를 가졌어요? 탐심, 욕심을 가졌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 했죠. 이런 탐심이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어떤 이런 그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선동을 했는데 거기 잘못된 일에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 혈육이라고 다 동조를 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진짜 심지어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서 뭐야 목사님들까지도 있잖아요. 옳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뭘 선동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는 분명히 옳지 않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런 무슨 이해관계나 가깝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진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투표 선거 끝났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뽑든 뭐 국회의원을 뽑든 여러분이 또 시장이나 군수나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투표할 때도 여러분이 보면 친인척이라고 해서 거기다 투표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어떤 것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우리 나라를 발전시킬 사람 이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 이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역량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되면 보면은요 지연, 학연, 혈연 또 뭐 막 등등 있잖아요. 이해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해. 그럼 저는 진짜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발전이 안 돼. 나라가 바로 서질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 어떤 막 그 뭐한데도 동조해.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해. 여러분 국회의원들 봐봐요. 나중에 공천 안 줄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에가 지금 300명 정원 가운데서 100몇십 명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 뭐 하자 하면 있잖아요. 다 도장 가서 딱딱 다 찍고 뭐 이건 옳지 않은 것도 다 찍어.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나중에 공천을 못 받을까 봐. 여러분 어때?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뭐 이제 신뢰를 별로 안 해요. 왜? 너무 이제 표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의 혈육이라고 이 못된 짓을 하는데 거기 동조해 가지고 거기다 물질을 대주지 않습니까?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막 물질을 대주. 제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목포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단이 정년이 7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이제 그때 세 개인가 두 개인가 했는데 정년을 안 하시고 이제 하려고 계속 이제 그 했어요. 했는데 교단에서 갑자기 그 목사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냈어. 교단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교단 헌법을 가지고 와라 딱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70세 정년이거든. 우리 교단은 이제 그거 없애버렸으니까 뭐한데 그 이제 70세 정년이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직무정지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이권 나툼이 그 재산이 그 교회가 뭐 서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해가지고 막 천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 막 교회 이제 이런 그 목사님을 불러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분쟁이 생겼는데 꼭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 온 목사님이 용역을 깡패들이죠. 용역을 돈을 주고 불러다 놓고 그 교회를 함부로 다 출입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한 짓거리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목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이게 우리 정말 이런 것들을 너무 조심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심판받을 일인데.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줘 용병을 고용했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죽였어요. 자기 배단은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게 있어요. 첩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다른 형제들한테 굉장히 관시 받았을 거예요. 그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때문에 다 70명을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죽인 거예요. 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만 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 요담의 우화가 주는 교훈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요거는 다음 주일날 저녁에 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